안녕하세요. 네, 욜로입니다. 오늘 11일입니다. 네, 반가운 토요일이었습니다. 토요일 날은 매출이 업이 되는 날이죠. 네, 저희는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, 네, 아파트 고객님들이 딱딱 하는 걸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맥주나 안주류, 그 다음에 그런 거, 소주, 네, 좋아하시죠? 음료수. 근데 이제 안 좋은 점도 확실히 있어요. 주말이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좀 대형마트를 좀 많이 가세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사오고 여기서 담배나 일반 술 한두 개씩을 사갑니다. 그래도 매출이니까 뭐 저는 나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. 손님이 단돈 200원을 사더라도 기분 좋게, 네, 보낼 수 있습니다. 2만원어치의 진상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200원도 기꺼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오늘 캠을 킨 이유는 뭐 제가 근무를 오래 했다. 18일부터 지금 11일인데요. 지금까지 신적 없이 일을 했다. 네,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일하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있어요. 네, 하단에 보시면 지금 봉지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. 지금 이게 봉지를 원래 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거리 있던 이 다이를 하나에 가져가 버렸어요. 그래서 봉지 거리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봉지가 지금 널브러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, 봉지 때문에. 죄송합니다. 봉지 탓이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이 봉지를 좀 정리를 해서 위에다 매달아야지 이게 하나하나씩 끊는데, 이게 없으니까 또 이게 본사를 불러서 하기는 또 귀찮은 거지, 있죠? 그래서 제가 이 쿠팡에서 시키는데 19,800원이, 19,900원인가? 네, 그게 안 돼서 엉겨가리 3,000원을 추가하는데 이걸 샀어요. 이렇게 걸 거예요, 제가 이렇게. 아이고, 걸면은 이제 봉지가 걸려지겠죠. 요거는 제가, 그리고 이걸 달자고 제가 이 전동 드라이버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있긴 한데, 내가 부모님 집에 또 갔다 올 시간이 안 되거든요. 네, 핑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있는 드라이버를 가져왔어요. 짠! 네. 수동 드라이버입니다. 네, 제 손으로 여기를 빠라락 박을 거예요. 대신에 이 나사 길이를 잘 보고 박아야 되겠죠. 왜냐하면 나사가 이게 이만큼의 폭인데 지금 여기서 준 나사가, 네, 상당히 길면은, 네, 아무래도, 예, 구멍을 뚫고 나오겠죠. 그래서 요거 잘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거는 제가 마실 거고요. 이번에 새로 나온 스프라이트 이스트림인데, 예, 그냥 그 사이다 펩시에 나오는 스트롱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. 홍보는 아닙니다. 일단 봉은, 아, 튼튼한 게 보는 거예요. 튼튼해. 아, 좋아. 저는 손수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네, 조금만 덜 뚫어야 되겠네요. 네, 조금만, 살짝만 얼추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안녕하세요. 딱 요 정도. 요거 잘못하면 뚫고 올라옵니다. 아시죠? 네, 뚫고 올라오면 여기 볼록볼록 생겨요. 그러면 여기를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. 예, 요걸 안 쓴다고 했잖아요. 여기를 잘라가지고 요 받침으로 쓸 거예요. 내가 뭐, 제가 뭐 공구 유튜버는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그냥 만들게요. 요거 날아가지 않게, 네, 조심히 해가지고. 네, 여기 보시면 여기 받침으로 쓸 거예요. 이 부분에다 밑에 꽂아주고 이렇게 받침으로 쓸게요. 그러면 이만큼의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, 네, 다시 한번 볼게요. 그러면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. 저쪽! 네, 아까보다 확실히 줄었죠? 네, 요만큼 보이시죠? 요렇게 박을 겁니다.
이게 드릴 없는 자의 하소연입니다. 예, 드릴 없으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. 예, 힘들어요. 드릴 없으면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. 나는 꼭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지? 이 상태를 두고 네, 요거를 꽂을 거예요. 이쪽에 네, 파고 들었습니다. 얘가 되게 안 좋은 건데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좋지 않아요. 에이, 계속 움직여, 봉지가. 전동 드라이버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. 갖고 싶다, 보시. 갖고 싶다. 아빠 부를 거야. 이렇게 걸어주는 건데
이렇게 하면은, 네, 제가 셀프로 만든 봉지 거리가 되겠습니다.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전동 드라이버만 있으면 겁나 쉬운데, 제가 전동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안에, 네, 공간도 생기잖아요. 요 안에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있고. 이제 좀 깔끔해진 것 같아요. 봉지거리 완성.